야구장 펜스에 숨어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잠실구장 외야 펜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실구장 외야 펜스를 직접 제가 만져보니까요, 굉장히 딱딱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빠른 발의 장타력, 무엇보다도 강동우는 코스에 상관없이 맞추는 능력이 뛰어나 팀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요. 그때 뭐 좀 야구를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잘한다고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러나 운명의 플레이오프 2차전. 전속력으로 달려가 홈런성 타구를 잡아낸 강동우는 펜스에 부딪혀 넘어진 충격으로 왼쪽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치료만 6개월 이상, 재활에는 1, 2년이 소요된다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뭐 우리나라 뭐 최초의 드림팀이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대표 선발이 돼서 예, 아시안게임 가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으로 당해서 예, 제 대체하는 선수가 다시 가고 제가 좀 이래 병실에 좀 누워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제2의 이종범 탄생으로 주목받던 강동우 선수. 예상치 못했던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외야 펜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딪히고 나서도 내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다는 것을 몰랐었고 그러고 정신을 좀 차려서 보니까 제 다리가 크게 많이 다쳤는 걸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었고요. 또 고통이 너무 심했고 예, 그때는 지금 말을 못할 진짜 이건 안 다쳐본 사람들의 말을 못하는 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부상은 강동우 선수의 야구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부상을 당하고 재활 기간이 좀 길었었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고 난 뒤에 제 실력을 그다지 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하게 네. 좀 이런 펜스 문제는 빨리 지금 빨리 지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야 펜스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문제의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또 1999년도에 이 펜스로 인해서 부상당한 그 강동훈 선수를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펜스를 개발해서 계속 전국 야구장에 이제 저희가 이거 시설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 네. 약 오래된 이제 뭐 예를 들면 인천 같은 데는 한 12년이 됐거든요. 올해 사고가 났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되니까 이 표층에 이 페인트로 인해서 경화된 그런 이유로 아마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쿠션에다가 매년 광고를 넣습니다. 예. 광고를 넣게 되면 다음에 또 광고주가 바뀌면서 이후에 이 광고를 짓게 되면 네. 이 페인트칠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페인트칠을 매년 하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화된 페인트가 결과적으로 이 쿠션에 그 완충 역할을 저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외야 펜스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제 이 현수막을 설치해서 광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펜스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 기아의 이영규 선수도 이 현수막에 이 스파이크가 걸려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절대 이 펜스 위에는 현수막은 설치해서 안 됩니다. 잠실구장 기준 올해 예상되는 야구장 광고 수익은 약 72억 원. 매년 반복되는 조색에도 부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페인트에 있다고 합니다. 조색에 사용되는 페인트 하나만 바꿔도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국내 야구장 외야 펜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에나멜 페인트와 그리고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레탄 페인트를 한번 직접 비교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나멜 페인트의 기본 좀 성질은 뭐 어떻게? 그 일반적으로 쓰는 에나멜은 특징은 이제 굳으면 좀 경화가 되겠죠. 예. 예.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건물 단지에 쓸 때 보통 이 페인트를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일반 페인트고 이 저 펜스에 한해서만은 해마다 이걸 칠하게 되니까 예. 그 경화가 되면서 그 경화된 부분이 자꾸 두터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능을 제대로 그 저 쿠션 기능을 좀 못 하겠죠. 자, 이 페인트는 이제 우레탄 페인트인데요. 예. 이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건조가 돼도 칠한 후에 현재 일반 페인트보다는 조금 그 그러니까 약간 소프트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탄력성이 계속 남아 있고 그렇죠. 만족성도 좀 있고요. 그렇죠. 예.
일반 페인트와 고무 성분이 있는 우레탄 페인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NMR 페인트와 우레탄 페인트가 이제 지금 다 말랐는데요. 자, 구 대표님 한번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게 그 일반 그 야구장에 쓰고 있는 NMR 페인트를 아까 칠한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크리가입니다. 갈라진. 예, 갈라진. 예. 특히 이제 이게 더 시간이 갈수록 그 갈라지는 크릭하는 그 강도가 점점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갈라지기 시작한 NMR 페인트에 비해 우레탄 페인트는 고무 성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메이저리그의 외야 펜스는 어떨까요? 선수들은 날아오는 타구만을 보고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불안한 표정은 전혀 없습니다. 충격 흡수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 외야 펜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푹신해 보이네요. 그저 야구장 가장 바깥쪽 구조물에 불과한 펜스가 특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바로 야구의 꽃, 홈런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타자들은 타석에선 순간 펜스를 넘기는 짜릿함을 꿈꾸죠. 타석에서는 뭐 펜스를 넘기고 싶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 넘기 힘드니까. 아, 레인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이 펜스가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펜스를 맞고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오는 공, 이것만큼 서운한 것도 없죠. 타자 입장에서 펜스를 보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운이죠. 펜스를 경계로 홈런과 아웃을 결정하는 건 외야수들의 몫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몸을 날려 허슬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들에게 펜스는 때론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력으로 뛰기 때문에 뭐 일단 방어막이 없이 그냥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충격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절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어떻게 말로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아프다.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아픈 거보다 이게, 이게 정신을 한 번씩 잃을 때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데미지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때 10년도였었는데 시범 경기 첫날이었는데 그때 타자 김강민 선수였거든요. SK 때 저한테 펜스 공이 왔는데 제가 이제 뒤로 가면서 잡다가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쇄골이 부러지는 좀 그런 부상을 당했어요. 올 시즌 그림 같은 다이빙 캐치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는 정수빈 선수. 수비라면 자신 있다는 정수빈 선수도 펜스의 공포는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슬라이딩 캐치나 이런 거는 뭐 다치는 거에 좀 많이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공이 펜스 근처에 왔을 때 그때는 저도 한번 큰 부상을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펜스의 공을 근처에 가면은 약간 저도 모르게 약간 움찔움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위험 부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좀 조금 뭐라 하지 움츠려든다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많이 수비할 때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1998년 강동우 선수의 야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펜스 충돌 부상. 사고가 일어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4월 펜스에 부딪혀 오른손 엄지손가락 탈골상을 입은 한화이글스 외야수 정원석 선수. 올 시즌에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뛰는 정원석 선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손을 보니까 손이 너무 많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원석이도 그때 저한테 한 말이 누워 있으면서 형 생각이 너무 난더라고. 그렇게 갑자기 그 순간에서도 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이 아팠고 좀 그때 당시 조금 제 눈에 좀 눈시울이 좀 조금 있었던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선수가 부상당하고 나면 선수 본인도 손해했지만 구단, 팬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라고 보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다친 선수는 물론 동료 선수들과 보는 팬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만드는 펜스 부상. 700만 관중을 넘어선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펜스로 인한 부상이 반복되자 KBO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자, 잠실구장 외야 펜스를 최초로 시공했을 때 샘플 모델을 대표님께서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게 그 잠실 야구장에 최초에 시공한 그 쿠션입니다. 네. 55mm의 그 규격으로 하던 그 펜스를 100mm로 더 보강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네. 마산구장부터 저희가 이 100mm 쿠션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수들이 펜스에 대한 공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펜스는 야구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시설 중에서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야 될 시설 해야 될 곳이 펜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정말 쿠션이 좋은 펜스가 됐었다면은 분명히 연습할 때 확인을 합니다. 이 정도 충격은 괜찮구나 싶어서 과감한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펜스를 바꿨어요. 바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충격이 좀 심하다고 봅니다. 그라운드에선 매 순간 부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강동우 선수. 그의 허슬 플레이에는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선수들은 하나같이 좀 더 안전한 펜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 뻔한 얘기지만 좀 쿠션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스펀지라도 많이 넣어서 부닥쳤을 때 저희가 박지 않게 튕겨 나올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면 그래도 큰 부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과감한 수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안전한 펜스라면은 몸을 사리지 않고 펜스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슬 플레이는 선수들의 몫이지만 허슬 플레이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